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이며 현재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민정입니다. 우리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에 대한 다양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최적의 유아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에 관한 이론적 탐구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적용 가능한 실제를 연구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시간에 수업 시연 활동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현장에 진출했을 때 적용 가능한 좋은 수업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은 보육에 관한 학문적 탐구와 함께 보육 과정, 방법, 내용 등 실천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현재 동의대학교 부속 동의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육 전문가로서의 준비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로는 교육직으로 국공립 유치원교사,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기관, 또 관련 보육교사로 진출 가능합니다. 연구직으로는 보육연구 관련기관,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연구 분야로도 진출 가능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특수목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방송 관련 전문직, 교육행정 전문직 등으로 다양한 전문직종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유아교육은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인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미래의 유아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신입생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